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몸속 염증을 잡아주고 제철인 가을철에 먹으면 면역력을 쑥쑥 올리고요. 무엇보다도 내장지방 쑥쑥 빼줄 수 있는 쪽파와 양배추 나물을 했습니다. 쪽파를 제철에 자주 드셔주시면 머릿결도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 빛나와 함께한 쪽파와 양배추 나물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양배추를 아주 얇게 썰어줄게요. 그릇에 옮겼습니다. 쪽파를 데쳐줄게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금도 좀 넣었어요. 뿌리 부분을 이렇게 넣고 30초 정도만 먼저 삶아주세요. 뚜껑 열고 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파리까지 이렇게 같이 담궈주세요. 또 30초가 지났습니다. 이걸 바로 체에 건져주세요. 채썬 양배추에 펄펄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바로 체에 받쳐줍니다. 이 삶아놓은 쪽파를 간으로 잘라서 무침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정성을 들여볼게요. 파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뭉쳐서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아준 다음에 끝에 조금 남은 부분을 요 부분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쪽파가 크질 않아서 조금 큰건두개 정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요 구멍 있는 부분에 얘 끝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왠지 제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엄마가 파나물을 해줄 때꼭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나고, 아, 옛날 분들은 음식 하나하나를 해 드실 때도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생각이 또 나네요. 파가 좀 크다 그런 것은 하나만 이렇게 돌려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됐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먹으면 누군가한테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먹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접시에 놓고 초고추장을 해서 초고추장에도 찍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배추와 같이 나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쪽파는 초장에 찍어 먹고 양배추는 발사믹 식초 조금 넣어서 같이 먹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한번 영상 올릴게요.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1스푼, 굴소스 1티스푼. 이게 답니다. 여기에는 쪽파기 때문에 다른 양념을 추가하지 않아도 돼요. 이 양념을 먼저 뿌려줄게요. 들기름 1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들깨도 1스푼, 들깨를 1스푼 더 넣어줄게요. 견과류 갈은 거 2스푼, 발사믹 식초 1티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럼 맛의 풍미도 더 있고, 식초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조금 넣으면 식초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조물조물 해주면 됩니다. 발사믹 식초가 없으면 사과 식초에 프락토 올리고당 한 티스푼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물을 먹어볼게요. 이 쪽파와 양배추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양배추도 좀 달달하고 쪽파도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보면 밥하고 나물의 양하고 나물의 양이 훨씬 배로 많죠? 저는 꼭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이 견과류와 들깨가 씹히는 맛이 아주 고소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이 조미김에 이렇게 싸서 종이든 두 장은 갖고 싸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이 아주 환상궁합입니다. 밥을 조금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비벼도 아주 맛있어요. 맛있게 아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 항상 자연의 조화로움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요즘 가을이 돼서 햇빛이 너무 좋고 산에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 늘 북한산만 다녔는데 인왕산을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 인왕산 중턱쯤 올라가잖아요. 그럼 햇님을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햇님이 제 눈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산에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머 야 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햇님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행복해 했었어요. 그냥 물만 하나 써가고 우리 빛나 간식만 갖고 가면 햇빛이 좋으니까 팔을 이만큼 걷고요. 그리고 햇빛이 막 너무 좋다 그러면은 바지도 무릎까지 걷어요. 걷어가지고 걸으면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비타민 D도 충분히 받아서 겨울에 햇빛 못 볼 때도 제가 햇빛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절대 살찌지 않고요. 속이 불편하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빵을 먹고 믹스커피를 먹으면 생목이 올라오고 입이 마르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믹스커피 한 잔이 저는 보약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전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쉬다가 인왕산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빛나가 아침이라 자꾸 자려고 그러네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